자, 이렇게 빼는 거와 여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 눌리고 광배근의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엔 턱걸이, 여자분들이 턱걸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턱걸이는 여자분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턱걸이를 하면 확실히 빠르게 등 근육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맨몸으로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프롯 머신을 활용하거나 밴드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매번 랫풀다운 동작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조를 받으면서 턱걸이를 하신다면 확실히 좀 더 많은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프롯 머신을 활용해서 턱걸이 하는 방법과 밴드를 활용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델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맨몸으로 턱걸이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여자분들도 충분히 등 근육이 생긴다면 보조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그렇죠. 하나,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쭉. 그렇죠. 이렇게 운동을 오래 하시면은 여자분도 충분히 턱걸이 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보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프롯 머신은 무게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낮을수록 쉬운 게 아니라 높을수록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게가 높을수록 우리 몸을 올려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시고 높은 무게를 얹어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쉽게 승모근 없이 광배근에 타겟을 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동작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와 볼게요. 하실 때 중요한 건 무릎 패드의 위치가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간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허리가 당연히 아치가 되면서 허리가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하실 때 무릎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무릎 위치는 조금 뒤로 와서 몸이랑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끝까지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쭉 올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조를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턱걸이처럼 광배근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또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하다 보면 승모근이 아프거나 이두근만 아프실 수가 있어요.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하실 때 랫풀다운처럼 똑같이 숄더 패킹이라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어깨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당기셔야 여기를 수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턱걸이를 할 때도 이거에 숄더 패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승모근이 올라오고 이두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프롯 머신을 연습을 하실 때도 초보자분들은 늘렸다가 어깨, 그렇죠, 이 동작만 매달린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광배근에 힘이 들어간 다음 당기는 동작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올라와서, 그렇죠. 쭉 폈다가, 자, 여기서 숄더 패킹만, 그렇죠, 내려왔다가 쭉, 그렇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동작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광배근 수축이 이루어지고 승모근과 이두 개입이 줄고 여기가 확실히 느껴진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당겨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늘렸다가 올리고 당기고, 그렇죠. 이게 됐을 때 올리시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무게를 높이 두고 숄더 패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수축감을 주는 방법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 각도를 보여드릴 건데, 하실 때 숄더 패킹을 했으면 당기실 때 보통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배근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했으면 어깨 내리고 패킹하고 팔꿈치가 약간 앞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수축을 해주시면 정점 수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빼는 거와 여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 눌리고 광배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항상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쭉 수축을 해주시고 절대 빠지지 않도록 이거를 유의하면서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무릎 대고 쭉 폈다가 어깨 올리고 팔꿈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치가 되지 않도록 배에도 힘을 주면서, 그렇죠, 가능하면 최대한 끝까지 올라가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정점 수축하고 다도 괜찮으니까 쭉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그렇죠. 자, 다섯 개 해볼게요.
시작. 하나,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둘, 그렇죠. 승모근 개입이 최대한 안 되게 패킹하고, 셋, 그렇죠. 팔꿈치는 옆구리로 당기는 느낌으로, 넷. 그렇죠. 마지막, 쭉, 그렇죠. 좋아요. 네,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업 머신을 활용해서 턱걸이를 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풀업 머신이 없이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밴드를 사용해서 턱걸이하는 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